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좌충우돌의 사건들, 사고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2021년도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고 다들 내년의 운기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은 일이 많은 한 해일지 좀 구군이 궁금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제 구군과 우리가 이제 국민들 개개인의 이제 구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칠해. 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섯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뜻을 세워 올리고 내가 해왔지 않았던 일들을 급격하게 진전을 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말로만 했던 계획들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갑자기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협화음이라든지 다툼 그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빠르게 뭔가 일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좌충우돌의 사건들, 사고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여서 밭을 다 갈고 나서 씨앗을 심는 그런 봄의 시기에 해당하는 운기인데, 썩은 씨앗을 심는 그런 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썩은 씨앗을 심었다가 다시 판에서 좋은 씨앗을 이렇게 넣는 형태. 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일.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과오를 바로잡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정부적으로도 그렇겠죠. 이제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과오를 내년에 대선이 바뀌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형태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운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출산과 사망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사료가 됩니다. 출산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된 의료수술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을 거라 사료가 돼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예를 들어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아이를 받을 때 좀 뭔가 의료 사건 같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고, 사망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고독사라고 하는 거죠. 고독사, 자살 뭐 이런 거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내년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하나를 이제 직결하게 되는 그런 운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뭐 영화제 같은 것들을 국제적인 단위를 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꼭 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격을 올릴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국위선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넓혀서 세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에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대란이 많이 올 것이라 사료가 돼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원들 있죠.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흐름이 원활히 흘러가지 않는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중립적인 역할을 취해가지고 이득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중재가 잘 필요한 타이밍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서 총소리와 포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운기는요, 내년은요, 땅을 뒤엎는 운기입니다. 땅을 뒤엎는 운기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쿠데타의 운기입니다. 1등과 2등, 3등, 4등에 있던
밑에서 들고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인해가지고 급박하게 유혈 사태라든지 극단적인 사태, 극단적인 대립의 상태가 펼쳐질 거라 사료가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내년에 자아실현의 운기가 크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남들하고 소통하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굉장히 고립되고 독단적인 자아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돗닦으러 간다는 말 있죠? 젊은 친구들이 돗닦으러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캠핑이라든지 시골에 가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 뭐 귀농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현실 세계를 좀 떠나서 자기만의 뭔가 일사를 좀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지방 부동산이 뭐 소멸의 운기가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지방 쪽에서 뭔가 국가적인 사업 같은 걸 굉장히 크게 일으키는 그런 붐이라든지 운동이 일어나는 운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고립되는 운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의 부재는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단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소통의 부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뭐 플랫폼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뭐 안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고립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연결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내년 2022년 이민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되죠.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한일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내년도요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평이 깃들기를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